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녀스타 장지희와 대한민국 최고의 완소 매력남 고지섭 씨가 한 쌍의 아름다운 커플로 만났다고 합니다.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? 바로 어제였습니다. 서울의 한 호텔에서 영화 소피의 연애 매뉴얼 기자 간담회가 열렸는데요. 취재 열기가 정말 뜨겁더라고요. 경쾌한 음악 소리에 맞춰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서는 장지희 씨와 소지섭 씨. 실제 커플처럼 다정해 보이는 이 두 분을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. 영화 소피의 연애 매뉴얼의 주인공 우리 소지섭 씨, 장지희 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장지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습니다. 아, 너무 웃으시는 모습이 굉장히 우리 옆집 언니 같아서. 제지? 맴매. 영화 소피의 연애 매뉴얼. 저는 잘나간 외과 의사 제프 역할을 맡았고요. 결혼 두 달 전 톱스타 여배우에게 애인을 빼앗긴 소피가 변심한 애인을 되찾기 위해 펼치는 귀여운 복수극을 그린 영화 소피의 연애 매뉴얼. 두 배우의 만남과 연기 변신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. 첫인상이 서로 어땠는지 궁금해요. 무협 영화에서 많이 봐서 네. 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첫 딱 만났는데 예. 굉장히 귀엽고요. 오. 밝고요. 소피 캐릭터를 많이 닮았어요. 소피랑 장지희 씨 실제 모습이랑 혹시 닮은 점이 좀 있는지? 有挺多相似的地方，只不过她摔跤摔的比我多一点。 근데 소피는 장지희 씨보다 많이 넘어진대. 결정을 하신 계기가 딱 있을 것 같은데. 那当然是苏菲这个人物是让我非常有感觉的。我以前也都是拍的很硬朗的那些女性形象，所以想有一次翻天覆地的改变。 저는 다른 이유 없었고요. 예. 장지희 씨가 한다고 그래서 그냥 오케이 했어요.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작품을 해나간다면 두 분의 어떤 그런 진저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. 예. 남자친구가 있거든요. 아, 그러세요? 아, 홍진 씨께서 소지섭 씨를 추천을 하셨다고. 各方面吧，我觉得从他的这种市场的角度上，还有他的形象，各方面都是很适合。 소지섭 씨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? 한국就靠他了. 어유, 그럼요. 일단 소지섭 씨 때문에 한 천만 명은 예상해 주셔도 됩니다. 그 말을 제가 일단 오는 건 없고. 오늘 인터뷰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. 지금 막 울렁증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저희는 믿을 수 없는데? 저는 연기할 때 돌아가는 카메라 말고 다른 것들은 되게 좀 울렁증이 있어요. 정말요? 하루 종일 지금 막 울렁울렁증.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. 야, 이따가 밥 한번 같이 하셔야겠네, 저랑. 예, 예.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영화의 대사를 모두 중국어로 소화를 하셨다고 들었어요. 네. 아, 완벽한 중국어 대사와 연기를 위해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셨다고요? 所以我一直说他有这个勇气去接这个工作，已经是很让人钦佩的。 그런 얘기 현장에서 많이 해줬어요. 그래요? 반대로 우리 장지희 씨께서 좀 배운 한국말이 있다면서. 빨리빨리. 빨리빨리. 지금? 네, 세계 어딜라도 들을 수 있는 한국말이죠? 빨리빨리. 예예. 한국 영화 촬영할 때 배웠나봐요. 그리고 또 다른. 사랑해요. I love you. 그 중에서 두 분이 병원에서 처음으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잖아요. 네. 저는 운명 같은 사랑이 있다고 믿긴 하는데 저는 좀 오래 봐야 이렇게 좀 빠지는 스타일이어서.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떠셨는지. 인터뷰한 건 처음인가요?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 소지섭 씨의 소집 해제 때. 소지섭 오빠. 소집 해제 때 저의 파격적인 표정 인사 혹시 기억하시나요? 한 적 있었죠. 기억나세요? 야, 그때 저 못 본 줄 알았는데. 아, 진짜 독특해서. 야, 그러셨구나. 무적. 이 실련고마. 실련당한 적 있으세요? 아, 없어요. 생일날 무대 봤어요, 아직. 탐이 당골이야, 타 또다. 네, 24살입니다, 저는. 아, 정말요? 예. 제가 생각보다 좀 동안이죠? 24살 매 당골이야, 저도 요이点 问题. 예, 문제가 있어요. 그걸 이제하셨어요? 나이 중국어好了. 중국에 오세요. 중국에서 매력 있는 얼굴인가요? 두 분이 대답을 못하세요. 아, 죄송해요.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. 연인과 헤어질 때는 주로 이렇게 차이는 편이신가요? 아니면 좀 자는 편이신가요? 저는 좀 차이는 편이에요. 정말요? 한번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 순간 이제 서로에 대한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그런 통보를 받으면 좀 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. 怎么能有人甩了你? 어떻게 소식을 찾아 누가? 믿더라고요. 소피의 연애 매뉴얼 많이 사랑해 주세요.
축복이요. 두 분의 멋진 연기 기대할게요.